약초로 백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주 좋은 이 약초를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후 되니까 이 비가 그쳤는데 지금은 이 먹구름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 좋은 약초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잎자루는 그 잎보다 더 길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약초의 이름은 이 벽오동 나무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꽃이 이 비가 와서 많이 져버렸습니다. 자, 저기도 피고 있는데 이 많이 졌습니다. 이 허리 통증을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관절염, 그리고 디스크, 이 목 디스크, 이 탈모 치료, 정력 강화에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밭둑이나 인가부근, 산기슭에 자라는 벽오동과의 낙엽활엽 교목입니다. 생약명은 오동자입니다. 이 키는 다 자라면 약 한 15m 이상까지 자라는 그 나무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맛은 쓰고 이 조금 달며 성질은 이 조금 찹니다. 잎은 저렇게 엄청 크게 그 생겼습니다. 끝이 3개에서 5개로 갈라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잎자루는 잎보다 더 깁니다. 이 앞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에는 이 털이 조금 그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꽃은 6, 7월에 항색에 이 오판나로 저렇게 핍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져버렸습니다. 열매는 10월에 완두콩처럼 생긴 열매가 달립니다. 성분에는 단백질과 지방류, 카페인, 조섬유, 펜토산, 펜토스, 갈락탄, 해분 등이 많이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혈액에 지방이 많이 쌓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줍니다. 원인모를 고혈압 치료에 매우 그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원인모를 두통도 함께 해소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굉장히 크죠? 혈관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 노폐물인 어혈과 피 속에 작은 덩어리가 생기는 혈전을 치료해줍니다. 청소를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이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심장병과 혈진증, 부정맥, 뇌출혈, 뇌졸중, 중풍을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뇌신경세포를 자극하여 이 노인들의 이 뇌노화를 방지해주어 치매를 예방해주는 천년 그 두뇌 영양제 약초입니다. 이 성장기 어린이들이 꾸준하게 먹으면 큰 효염을 볼 수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나무 껍질을 갈아서 즙을 낸 후 두피 마사지를 하면 모낭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모낭 속에 이 모낭층을 제거해 주므로 모근을 튼튼하게 하여 이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나게 하는 탈모 치료에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빠진 머리카락은 이 강철같이 만들어주며 이 털도 융성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즉 원형 탈모와 양쪽 이마 언저리 털이 많이 빠지는 증상, M자, U자 머리형의 이 빠진 머리카락도 다시 나게 하며 이 흰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으로 이 변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자신감이 없던 남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약초입니다. 환절기에 잘 걸리는 감기와 천식, 비염, 기침에 아주 좋습니다. 이 가래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탁월하여 이 기관지 질환과 이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염과 위궤양, 속쓰림, 위통, 더부룩한 증상,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을 억제하여 위장의 기능을 최적화시켜 이 위장 기능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소화력도 굉장히 좋게 해주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찌들고 이 멍든 간세포를 회복하고 복구, 정식을 해주어 지방간을 없애줍니다. 주동으로 멍든 지친 간을 되살려 이 알코올 해독과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뇨작용이 타결하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이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오줌발이 세워져 신장염과 방광염, 전립선염 그리고 이 비대증 증상에 상당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인들의 신장 기능의 허약증으로 인한 이 허리가 끊어질 듯한 이 극심한 허리 통증에도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나무가 굉장히 커서 이 고개가 아픕니다. 이 남자들의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하여 응경의 혀를 잘 돌게 하는 이 천년 정력제입니다. 하루 종일 불끈불끈 힘을 솟게 하고 이 활력을 넘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남성의 정력 쇠퇴와 성욕 감퇴, 이 성기능 장애를 극복해 주어 남자의 단단함과 강연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정력 증강에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하게 먹으면 20, 30대 청춘으로 이 돌아오게 하는 이 남자의 양기와 원기를 북돋아주는 천년 자양 강강제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남성의 정력을 마음껏 이 발휘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신기한 약초입니다. 체력이 고갈되지 않고 이 신장 기능이 좋아져 허리를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이 고개 숙인 남자들을 위한 약초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무릎 통증과 디스크, 이 목 디스크의 특도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요통, 앉아 있거나 서 있기 곤란한 관절통, 이 손목 관절염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손마디가 뻔한 증상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아주 그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관절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잘 걷고 뛰고 하는데 문제가 없게 이 도와주어 염증과 통증이 심한 관절염 치료에 이 약효가 매우 뛰어난 약초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형성하고 인대와 뼈 조직의 연결 부분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굉장히 크죠? 이 인슐린 분비에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이 좋은 약초입니다. 이 변비와 비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살을 무섭게 빼주어 고도 비만과 이 똥배가 많이 나온 이 뱃살, 허리살, 옆구리살의 지방을 태우고 육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날씬한 체형으로 바꾸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잎은 태워서 가루내어 꿀에 개어 바르면 등이 아파 발진하는 증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악성 부스럼 등에 잎을 쪄서 이 바르면 아주 그 신기하게 낫게 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벼거동 실을 채취하여 누렇게 볶아 가루내거나 이 껍질을 가루내어 매해 약 3.5g씩 이 먹으면 정력 강화와 위장 기능에 아주 그 특효를 보이는 약초입니다. 이 씨는 특히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 굉장히 좋은 그 씨입니다. 이 나무 껍질은 관절염과 디스크, 요통과 이 신장과 폐 기능을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그 나무 껍질입니다. 여름철이나 가을에 이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어서 나오는 진액을 그릇에 받아 두었다가 하루 약 40에서 50g씩 이 두세 번 나누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년 비아그라 같은 그런 효능도 보여주는 약초입니다. 잎은 그 류마티즘에 의한 동통, 마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 치료에 많이 쓰입니다. 마른 잎을 그 기호에 맞게 이 독이 없기 때문에 이 기호에 맞게 달아서 드시면 됩니다. 이 봉황새는 병호동 나무에만 이 둥지를 터고 이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오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벼거동 나무에 대한 효능과 이 촬영을 마치고 이 약초로 백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